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내분 양상이 아주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개딸들이라고 하는 극렬 지지자들이 자, 이 국회의원들 일일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 부결을 했나 뭐 이 가결을 했나 이렇게 묻기도 하고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절대 아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주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비밀 자유투표를 한 것을 자백하라는 겁니다. 이건 헌정질서도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자, 국회를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개딸들이 나서가지고, 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하는 비판이 제거되고 있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이 공식적으로, 이 회의를 통해서, 이번에 부결,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가결의 표를 던진 사람, 30여 명의 이름을 확인하느라고 그렇게 또 대조하고 그런 작업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막힌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개딸들은 문재인 부부까지 이름을 집어넣은 이 말하자면 배신자 명단을 만들어서 SNS에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과도 척을 돌리고 그리고 이 친문 뭐 친명이 완전히 갈라서는 그런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지금 이 의정 활동이라기보다도 이 개딸들이 점령한 그야말로 강성 지지자들이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거기에 줄줄 따라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부 친명 세력들은 이번에 이재명에 대한 이 찬반 투표에서 말하자면은 체포 동의안 투표에서 가결표에 던진 사람들은 자, 이게 의도적으로 공천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뭐 이 반격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음모론까지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내분에 그러다가 갈등이 점입 가격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헌정사 초유의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찬성 139표, 반대 138표란 초박빙 부결에도 이재명은 28일 날 마이웨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자, 이 37명의 조직적 이탈표가 나온 것도 일단 무시하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원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입장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재명의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계 의원 3, 40명의 이름을 적은 총선 낙선 또는 낙선 살생부가 당 안팎으로 돌았습니다. 반면에 비명계에서는 6월 전에는 당 지도체제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재명의 거취를 압박하면서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 내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비명계는 겉으로 드러내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개딸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저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어제 오전에 은평구 수색초등학교를 찾아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진단 필요성을 촉구했습니다. 지난주에 잡은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 것이라고 하는데 동행한 친명계 박주민 의원이 위생물을 비뚤게 쓴 모습을 가리키면서 스타일이 거의 반불량인데 라는 농담을 던지는 등의 짐짓 여유로운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초등학교 찾아가지고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를 챙길 게 아니라 마음속에는 전부 다 배신자들이 누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태어난 척 그렇게 행보를 이어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재명의 후안무치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거취 표명을 할 것인가? 또 이탈표 색출에 나선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요청할 것인가?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사퇴할 것인가?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일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9개 질문이 쏟아지는데 대신에 단 한 개 질문에만 답했습니다. 자,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이 삶도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게 지금 이재명이 전혀 속마음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거는 연기를 잘한다. 그런 많은 이 평가를 받아왔는데 전형적인 연기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의 대규모 이탈표 사태를 봉합하는 데는 주력했습니다. 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검찰의 부당하고도 과도한 표적 수사에 대한 헌법 정신을 지킨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의 단일 대오를 위해 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현실감 떨어지는 박홍근의 말이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 대표와 지도부는 눈과 귀를 더욱 크게 열고
의원들의 마음을 더 크게 하나로 모으는 일에 주력하겠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을 이겨내기 위해서 단합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친명 강경파는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은 당원들과 국민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것이다. 사실상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를 실력 행사를 통해 끌어내리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앞에서는 부결을 외치고 뒤로는 가결과 무효표를 조직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무기로 공정권 보장을 거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 김남국은 공정권 보장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권 보장해달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압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 지도부의 수도권 친명계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명계가 조직적으로 기권표와 무효표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하면서 치사하고 졸렬하게 뒤통수 친 행위는 언젠가는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본회의 직후에 이재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37명, 이탈표로 보이는 37명의 원인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비명계 의원 이름을 거명해서 포결을 앞두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전화를 돌렸다 하는 취지의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지도부는 자, 비명계가 따로 모여가지고 조직적으로 이번에 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 활동을 했다 하는 것을 지금 지도부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 참석자는 이번 비명계의 책동은 선을 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 화합하자라고 하면서 안에서는 누가 우리를 배신했지 이걸 따지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지도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 지금은 뭐 화합하자, 통합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자, 이걸 보면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국회의원들이 무기명 비밀 투표하는 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활동을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 그 맨 앞에 선 세력이 바로 개딸들이고 이 개딸들도 사실상 이재명이나 친명계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야말로 무법 천지가 되어버렸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친명 지도부가 오히려 강경 노선으로 반격하자 이 비명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응답할 순서다라고 하면서 자, 이 사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선의 이상민 의원은 자, 이 끝에 표결에서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밑에 있는 얼음 덩어리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문제 때문에 당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진 만큼 당 대표로서도 책임도 있는 거 틀림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이렇게인데 그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 법대로 처리하라는 사람들, 그걸 잡겠다고 나서고 있고 그걸 잡겠다고 40여 명의 의원들 명단을 추려가지고 뭐 이렇게 신명을 거론하고 있고 거기다 맨 앞에 서고 개딸들은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하고 문자 보내가지고 당신이 지금 가결표 던졌지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자, 거기 대놓고 국회의원들은 저거 아닙니다. 저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실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친문재인계 재선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할 생각은 없으니까 내부 논쟁에 꽤 길어질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3월에서 6월 사이에 늦어도 여름이 오기 전에는 지도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도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핵심은 바로 이재명이 물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3월달에서 바로 오늘부터 3월이 시작되는데 3월달에서 6월 사이에 이재명이 물러가고 여름이 오기 전에는 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명계 의원은 추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에는 이재명이 대표직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한다. 앞으로 이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계도 계속해서 압박만 할 수 없는 게 자, 계속해서 추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자, 비밀투표를 계속 이어질 텐데 거기에 누가 어떤 수단을 써가지고 막을 것인가. 자, 이렇게 색출하겠다고 하면 할수록 내부의 반발이 더 커져서 자, 그야말로 이재명은 체포동의 안에 가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의 이 강성 지지자들은 이탈표 37명을 겨냥해서 대대적인 수박 또는 배신자 색출 작업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친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이 재명인의 마을 등에는 자, 총선 낙선 또는 낙선 대상 의원 명단이란 이름으로 40여 명의 비명계 의원의 살생부가 올라왔습니다.
일부는 문재인 부부까지 포함한 역적 배신자 수배 포스터를 만들어서 SNS를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도 같이 동조하고 있다. 왜? 이게 비명계는 상당히 친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친문 세력의 이 수괴가 바로 문재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도 나서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이재명에 대해서 비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문재인이가 딴 데는 뭐 이 메시지를 내놓고 있으면서도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런 사법 처리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 감자밭 뭐 감자 심는 거 이런 걸 그림을 올리고 하니까 더욱더 문재인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살생부에는 주로 이상민, 설훈, 조응천, 이원욱, 박용진 등의 이재명 방탄을 비판했던 비명계 그리고 친문계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날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져서 실제 어떻게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계파별로 추측해서 총선 살생부를 만들고 있다. 너무나 유치하고 야만적인 행태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일부 개딸은 인정사실이라고 하면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투표해서 가결 하셨나요? 또는 부결 하셨나요? 이렇게 확인 문자를 보낸 뒤에 답변을 캡처해서 공개도 했습니다. 자, 한 의원은 지지자가 자, 제 손으로 뽑은 의원이 설마 체포동의안 가결에 동의했는지 하고 이렇게 묻는 문자를 받고 자, 그럴 리가 있나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런 것을 개딸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강성 지지자가 수박 인정 제대로 했네요 라고 보낸 문자에 자, 부표를 던졌으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의원이 고 땡땡 의원이다 이렇게 또 개딸들은 알리고 있습니다. 친명계도 배신자 비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양희원영은 페이스북에 자, 앞에서는 동지처럼 웃고 뒤에서는 검찰 독재에 굴복하다니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양희원 같은 이런 사람들도 국회의원이라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러니까 편을 딱 갈라가지고 우리 편에 찍으면 당신은 내 편이고 우리 편에 표를 안 하면 배신자다. 이렇게 독재에 굴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분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이다 하는 겁니다. 자, 개딸들의 비난 공세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자 이재명은 오후 늦게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의원들 개인의 표결 결과를 예단해서 명단을 만들어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당의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은 중단해 주셔야 한다고 자제를 당부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날 투표 입고 난 뒤에 바로 저녁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자, 37명이 누군지까지 이름을 다 거론했다고 하면서 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또 이렇게 공격하는 행위는 단합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재명. 이율 배반. 그따르고 속따르고. 그래서 이재명의 멘탈은 정말 기상천외하다 하는 비판과 함께 오히려 이 당 안에는 완전히 이 친명계와 그리고 개딸들이 지금 장악을 해버렸다. 이 정당이 아니라 무슨 이 태그리 당이 돼가지고 그래서 반대 또는 이견을 있는 사람들은 마구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민주당은 이미 끝난 상황이 아닌가. 사실상은 민주당은 양분됐다. 비명, 친명 나눠져 있었다. 앞으로 돌아올 길이 어렵다. 그래서 민주당의 분화와 그리고 이 갈등은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첨예해질 것 같고 앞으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더 많이 늘어날수록 이 갈등은 더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 근본이 안 돼 있고 그야말로 이 의정활동의 기본이 되는 이 민주주의와 그리고 법치에 대한 존경과 이 준수가 없는 정당 그야말로 패거리 정당에 모여가지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니까 마구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